안 돼, 안 돼. 투쿠션 보라니까. 투쿠션을 안 보잖아. 투쿠션 안 보, 못 보잖아. 도저히 습관이 안 되겠잖아. 투쿠션을 보라니까. 투구 어디야? 긴데서 출발하니까. 기준각이 50에서 30 출발할 때, 지금 2에 이 정도 맞으면 이렇게 맞아 들어가. 하니까 이거보다 넘으면 안 돼. 긴데서 출발하니까. 그지? 이 속도감 있게 칠 거니까 니는 한 그대로 되겠다. 여기서 떨어지니까. 긴 데서 출발하더라도. 투쿠션으로 눈이 도저히 안 들어가잖아. 계속해서. 맨날 쓰리만 보고, 아, 타구감, 아, 조금 세게 약간 이걸로만 치잖아. 내 말이 틀렸어? 그러니까. 두께를 가지고 반드시 자신감 있게. 기본 스트로크인데 조금은 예, 활발해도 돼. 지금처럼. 투쿠션을 계속 다. 두께 얘를 못 가지잖아. 공의 분리 두께. 계속 짧게 빠진다고. 늘고 있는 사람들, 스트로크를 배운 사람들, 스트로크 괜찮은 사람들, 집중하는 사람들은 계속 짧게 빠져. 수구와 일족구에 이기는 걸 몰라. 다시 세워봐봐. 수구의 가장 편한 두께가 몇이야, 일단은? 절반을 쳤을 때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안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근데 왜 얇게 치려고 하지? 회전을, 역회전을 살짝 써. 두께를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자, 절반의 두께 했을 때 살짝 넘어간다고, 지금. 입사 반사를, 그리고 딱 이런 빗겨치는 절반 어디로 갔는지 딱 알아야 돼. 맞을 때 딱 여기 온다고. 분리각, 기본구 분리각, 절반을 부드럽게. 그리고 확 투쿠션으로 맞지, 그지? 그만큼의 역회전을 써. 역회전. 역회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는지. 샷은 반드시 굴리듯이. 크게 넘어가는 각은 아니야. 역회전 양이 엄청나게 많을 필요가 없어. 역회전 도움을 받아. 그리고 부드럽게 자신있게 굴려. 속도와 함께. 반드시 그렇게 쳐. 알았지? 뭐, 저번에 혼자 뭐, 세워치기 연습하면서, 야, 치사하게 치지 말자. 역회전은 반칙이다. 이렇게 하는데 안 돼. 역회전 써. 쳐. 그게 잘못된 거야. 서서 뒤에서 생각해. 왜 엎드려서 하루 종일 그래 생각하고 있어. 서서 생각해야지. 눈치 보고. 그렇지. 응. 그렇게 하다가 치는 공이 너무 많다고. 엎드려서 생각하면 보이냐? 서서도 멀리서도 안 보이는데. 딱 붙어가지고 보이냐? 안 보이지? 니 보고 인터벌 빨리 하라고는 한 적 없잖아, 내가. 렛츠 고. 자, 일족과 수구와 거리가 가까운데 너는 맥시멈을 주기 위해서 당점이 낮아진다고. 내가 어떻게 된 데서 당점이 낮으면 분리각이 지금. 그럼 돼, 안 돼? 끌리잖아. 당점 높여. 당점, 와, 진짜 못 높이네. 딱 하는 이는 상단, 중단, 하단 세 개밖에 없어. 그 정도는 가져가야지, 그렇지. 약간은 높은 상태에서 맥시멈을 쓰려고 해야지. 또 내려간다. 브릿지 모양을 안 바꾸면 니 높아지냐? 더 모아야지. 됐어, 일어나. 오케이, 다시. 해봐. 일족과 수가 머리가 가깝기 때문에 중하단 당점의 맥시멈은 끌림이 작용해. 그렇지. 중상단의 맥시멈을 가져가려고 해야지. 자, 일어나. 너무 빨라. 자, 일어나. 너무 네 수준에 지금 약간은 예민한 공인데 너무 빨라, 엎드리는 게. 일족구 라인과 수구의 라인을 보고 그 다음에 확실히 엎드리면서 본다고. 안 돼. 보고 다시 한번 엎드려서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야. 나도 그만큼 빨리 판단을 못 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판단하는 거야.
이 손가락이 그렇게 짧지 않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높여도 돼, 유나야. 너는 높이겠다 마음 먹으면 너무 극단적으로 올라가. 너무 높아. 큐미스 발생하기 너무, 브릿지 모양 바꿔. 너는 그, 회전을 주겠다 마음 먹으면 너무 극단적으로 들어가. 그 정도 해도 충분해. 회전을 많이 줘야 되겠다. 아유. 왜 큐미스 나는 거야, 지금? 원인을 파악해봐. 왜 나는 거야, 지금 도대체 계속? 회전을 조금만 많이 주겠다 싶으면 그냥 큐미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원인을. 왜 나는 거야, 지금? 브릿지도 더 쪼고. 자, 브릿지를 강하게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가는 거야? 회전을 많이 줄 때. 아니면 너무 강하게 쳐야 될 때. 그지? 브릿지 강도가 거기에 맞게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Q의 피니시도 문제가 있어. 높은 당점에서 올리면 Q미스야. 낮은 당점에서 내려가면 Q미스고 우좌측 횡단의 회전에서 비틀리면 Q미스야. 오히려 내려가듯이 다운하는 느낌으로 쳐야 돼. 브릿지 엄지도 쪼고 그 상태에서 Q가 약간 다운의 느낌으로 올게. 브릿지 양은 탄력적인 거예요. 고정이 아니라 회전의 양, 그죠? 힘의 강약에 따라서 브릿지의 강도가 같이 탄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브릿지는 고정이 아닙니다. 고정이. 자, 지금 다시 나와봐. 공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 빗기치기 기본 원리를 따르면 내가 이 공을 지금 넘어갈 가능성이 큰 공이야? 짧을 확률이 큰 공이야? 어? 아니면 어떤 공이야? 평범한 공이야? 평범한 공인데 왜 빨랐지? 회전을 많이 주고. 평범한 공인데 왜 회전을 많이 주지? 빠르게 치기 위해서. 빠르게 치고 회전 많이 주면 더 길어지지. 왜 빠르게 치기 위해? 왜 빠르게 쳐야 돼? 평범한 공인데? 뭔가 빠르게 치겠다. 회전을 많이 주겠다. 덜 주겠다. 회전을 덜 주겠다는 거는 넘어갈 확률이 있는 공이고, 회전을 많이 주겠다는 모자랄 확률이 있다는 공인데. 평범한 공이라고 네가 표현을 해놓고 왜 회전을 많이 주고 빠르게 치지? 물어보는 거야. 평범하게 회전을 주고 부드럽게 쳤을 때 이렇게 빠질 것 같았어. 그거는 내 공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을 공이고, 그러면 그럴 땐 빨리 해야지. 평범한 공이라니. 네가 제일 처음에 네가 표현한 모양이 내보 뭐야? 평범한 공이랬잖아. 평범한 공, 평범하게 쳐야 된다고. 네가 이거 공을 못 느끼면 유나야. 빗기치기 기본 원리에서 이 공은 저항감이 가지고 잘라질 가능성이 있단다. 아니면 유나야, 이건 빗기치기 기본 원리에서 밀리는 각이라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단다. 알려줄 수 있는데 알잖아. 평범한 공이라고 네가 느꼈잖아. 그러면 왜 평범한 공을 회전을 주고 나는 빨리 쳐야 된다는 사고를 했을까? 합리적인 사고일까? 두껍게 치기 위해서요. 그럼 왜 두껍게 치는 이유가 있어야지. 그지? 네. 평범하게 쳐야 돼. 갖다만 대놓으면 알아서 비슷하게 가는 공이야. 무리하지 않은 두께. 네가 친 스피드는 훨씬 흰 공이 이렇게 왔을 때야. 그렇지. 사구 치듯이 원, 투, 쓰리로 부딪혀만 넣는 공이야. 평범한 회전으로. 무조건 일단은 공의 모양이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느낌이 돼야지. 맞든 안 맞든. 전체적으로. 힘든 작업이야. 사고를 합리적으로 한다는 게. 잘 나왔네. 똑같은 빗개치기. 자, 누가 보더라도 회전을 많이 주면 약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럼 저항을 만들어야지.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쓰면 회전을 많이 주고 넘어가지. 회전을 살짝 줄이고 속도를 빼서 약간 내 공이 맞고 저항감을 가지게 못 내려가게 만드는 거야.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공을 비슷하게 만들 계속 느껴야 돼. 뭐 빗개치기의 원리 일출일몰에 의해서 이 공은 몇의 회전에 몇의 당점 안 된다.
이런 세워치기 하나도 속도가 제일. 내가 봤을 때, 아, 이 지금 세워치기 아무 무리가 없단 말이야. 그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짧은 가능성도 있고. 이건 굳이 있는, 가까이 있는 걸 내가 안 치고 저걸 치는 이유가 이걸 쳤을 때 짧은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 공이 리버샌드가 안 먹는 각도야. 지금 빅볼이 아니야, 이 공은 지금. 그럼 이 공은 빅볼을 살리기 위해서 세트를 많이 주면, 어, 살짝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멀지만 내가 저걸 치는 거야. 또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지금. 좋아서 내가 치는 건 아니고. 이걸 치고 싶은데. 두께도 살짝 얇아야 되고 네 머릿속에 내처럼 생각이 안 된다고. 내가 이 공을 느낄 때 생각을 네한테 그대로 심어주는 거야. 야, 도톰함 키스인데 조금은 얇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넘어갈 공인데 얇은 공이 더 넘어가는. 그럼 저항감을 많이 가져야 되겠네. 수구 회전을, 횡회전을 최대한 줄이고 당전까지 낮춰서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겠네. 역회전을 쓴다는 말은 회전을 쓴다는 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 속도감이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치는 거야. 당점을 낮추면서 역회전에 살짝은 도움까지. 좋은 당점과 회전을 가져갔으니까 속도는 그 회전을 살릴 수 있을 만큼만 쓰면 돼. 살짝만. 살짝만. 그렇지. 어, 씨, 많이 쓴 거야. 탄력을, 속도를. 굿. 모양이 좋잖아. 안 맞아도. 생각이나. 일족구 움직임. 재수지? 네. 왜, 뭐가 재수야? 조금 더 두툼하게 회전을 줬어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데? 뭘 갑자기 복합적으로 얘기해? 뭐야, 뭐 회전이 뭐 잘못된 거야? 뭐 두께 잘못된 뭐가 잘못된 건데? 무슨 소리야? 지금 다 설계된 대로 다 못 쳤어요. 회전은 충분해. 두툼하고 부드럽게 쳤으면, 두께만 맞았으면 회전이, 적당한 회전이 밀리면서 반생을 했을 거야. 회전구를 보내고 가려고 생각했어요. 회전구로 보내고 가기 위해서 두께가 잘못됐잖아. 얇았을 뿐이야. 왜 자꾸 그런 걸 얇게 맞게 되는 걸까? 왜 얇게 맞게 되는 거지? 잘못 본 거야? 스쿼드가 난 거야? 뭐야? 모르겠지? 엎드려서 공이 더 잘 보여야 돼, 확실하게. 엎드려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공을 이렇게 막연하게 보면 안 돼. 막연하게 보면 안 돼. 확실히 두께야, 두께야. 당점을 통해서 두께 먼저 잡지. 당점 잡지. 미세조정. 그 두께가 확보가 완전히 되면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대로 정석껏 샷을 해야지 그 두께가 그대로 나와. 대충 상상하고 치지 말고 확실히 라인이 잡히면 저 무슨 수많은 공식이 니한테 필요해. 정말 쓸데없는 짓이야. 수많은 공식 뭐 치는 방법 원하는 두께만 다 맞춰봐라. 그래서 뭐 타구감이 잘못됐다 하면 의미가 없다. 죽었다 깨나도 두께에서는 지지 말자는 생각을 가져. 나머지는 그냥 머릿속에 다 다니는 길은 가르쳐 줄 테니까.